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자격증 도전하는 소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위 2회라고 해서 부동산 학위 정의와 부동산 학위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의란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고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정의하였고요. 조준영 교수는 부동산은 부동산의 가치 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라고 정의하셨고, 안종근 교수는 링앤드 다소의 정의를 따라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론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의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과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하였고요. 부동산학의 그러면 사회과학이라는 과학이란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를 말하고요. 토지 계량물이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인위적인 힘을 통해 정착 또는 부착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건축물, 구조물, 관계 시설들을 말해요.